어쩔 수 없다. 자, 이 화진이의 다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네? 담아. 이거 매운 건 싫어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청양고추가 또 약간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약간 안 먹으면 되니까. 맛만 내. 갈비부에서 청양고추 먹기? 너 혼자 해.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맞다. 제가 너 혼자 하라고. 제가 지금 안 되는구나. 아까 먹었어요. 그다음에 깻잎. 아, 죽을 뻔했네. 야. 와, 그런 이렇게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꼬다리 딸 때 이렇게 칼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아니, 방법이 있다기보다 그냥 한 그런 이런 것도 방법으로 생각이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봤네. 처음 봤어요.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라주면은 뭘 털라고 본 적 있어? 그러니? 없어? 처음 보는데? 나도. 그렇구나. 아무튼 이제부터 양념을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을 양념. 지금 양념 넣을 때 막 묻히니까 묻히면은 이제 맛이 이게 뭐야 다 부러지고 안 좋으니까 맨 마지막에 버섯은 맨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추장. 저는 항상 요리할 때 말씀드리지만 몇 스푼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냥 색깔 보고 대충 하기 때문에 이만큼. 그냥 마늘 넣고 간장과 고춧가루. 조물조물. 간장. 고춧가루. 올리고당. 사실 그 이런 거는 그 재료가 양념장 자체 재료가 별로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제육 여기다 일단 처음에 닭도리탕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기본 주 재료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좋아, 좋아. 그리고 고추 가루. 가루는 좀 많이 뿌리네요. 올리브유. 올리브당. 요리고당. 아, 요리고당. 요리고당. 올리고당. 올리고당. 꼭 간장. 간장. 이거 고기는 뭐 무슨 고기예요? 살 때 간장 아까 넣으셨는데요, 이사님. 어? 네, 넣으셨어요. 간장 안 넣었거든요. 넣으셨는데? 넣었는데? 안 넣었죠? 안 넣었잖아, 언니. 야, 너가 이거 열었잖아. 아니, 언니 왜 안 넣는데 넣었다고 해서 이사님 열고 다시 닫은 거야 지금? 아, 안 넣었어. 간장 좀 많이 넣었네요. 간장 얼만큼 넣으신 거예요? 쪼르륵. 넣었네. 쪼르륵. 그래서 이게 저희 레이디 코드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걸 보시고 저희가 만들었던 그거를 따라 만드셔서 인증샷을 찍으시면 저희가 사은품을 또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는 만들기 쉽고 이 정도면 괜찮죠, 그렇지? 이거는 고기는 아까 얘기했는데 삼겹살 넣어도 되고. 저 지금 아무래도 생일 선물로 받은 삼겹살하고 쫙 있거든요. 지금 갈비살하고. 삼겹살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목살 넣어도 되고, 앞다리살 넣어도 지금 앞다리살 전지 좀 네. 싸기도 하고 전지로 만들어서 먹을만 하죠. 기름 생일 선물로 고기를 받으셨어요, 언니? 쌀아 고기 받았잖아. 이벼매 고기국 대단하다. 언닌 좀 근데 드셔야 돼요. 올리고당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달달하게 얼마나 넣어요? 스톱하세요. 아이고 발사! 올리고당 발사! 스톱하세요, 스톱. 응, 됐어. 진짜 많이 넣는다. 많이 넣어도 돼. 설탕 안 넣었잖아. 근데 생각보다 그게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 그리고. 어때? 어떨까? 맛있을까? 맛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냄새로는 미치겠는데, 지금? 냄새는 괜찮아? 해서 하면서 먹다가 좀 모자란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좀 양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재워놓고. 아, 맛있는 냄새. 아, 재워놓고. 재워놔야 돼요? 이제 얼마나 재워놔야 돼요? 뭐 이제 간이 별 때까지 뭐 20, 30분 재워놓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냥 집에서 할 때는 그냥 먹기도 해요, 바로. 그래요. 지금 40분이니까 그럼 재워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실래요? 잠깐 재워놓지. 괜찮아요? 아, 저는 하루 6시간만 재워주세요, 제발. 지금 쉴 것 같으니까 요즘에. 죽을 것 같다고요. 완전 피곤하시죠? 오늘도 일하러 갔다고 늦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차가 좀 막히는 바람에 약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바로 번호 구워드릴까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재울까요? 바로 구울까요?
애 약간 재워야 돼요. 재워야지. 재우는 동안 또 그럼 우리 간단하게 뭐 얘기 좀 하고 있죠. 안주. 안주에 대해서. 오삼불고기 하면은 진짜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안주예요. 진짜로. 그래? 네. 좀 젊었던 시절 소주를 먹어도 그 다음 날 힘들지 않았던 시절에 소주 안주로 오삼불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나저나 얼마 전 생일에 누우셨다는. 제보가 쌀가시가 그 다음 날 못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야, 술을 끊으셨다는. 에이 왜 이러시나. 제보가. 에이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약간 좀 와전됐네요. 와전됐습니다. 그러면 안 끊으실 거라는. 아이 끊을 건데. 언제 끊으실 거라는. 언젠간. 언젠간. 그렇지 그게 시작이 반인데. 그렇죠. 결심을 한 거. 제가 3일 정도 술을 안 먹었어요. 먹어야 되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딱 3일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생일날 그냥 아닌데 원래 뻗음으로 응? 모든 걸 다 뻗음에 진짜 피곤했어요. 피곤한데 나 그다음에 이런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전화 통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차라리 하루 쉬는 게 낫겠다. 하루 쉬었죠. 에이 또 하루 불짬뽕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오늘 아니면 술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바쁘기 때문에 이제 그 오프 준비로 그래서 그래도 피곤도 하고 힘들 것 같다 그랬다가 매체 아주 재밌게 잘하죠. 아우 그 매체 그거 봐. 아 결과를 보니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진짜 먹어야 돼. 현실 잊고 싶었어. 아직 넋이 나가셨던데 아직 표정이 아주 그냥. 근데 제가 저기 아까 잠깐 들어가 봤는데 모르고 잘못 들어갔거든요. 진짜 뜨거워요. 진짜 더워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예정돼 있나요? 불안증 막 들어가고 일단 있어요. 지금 편성 아마 금요일날 편성하게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불쾌하시라고 땀을 그냥 삐질삐질리면서 콧물 막 더럽게 막 흘리면서 막 욕하면서 밥맛 떨어지게. 아 디데이가 얼마 안 남았네. 네. 그게 문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네. 촬영하러 PD 중에 한 명. 맞네. 그거 저희가 이미 했다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뭔 잘못이에요? 뭔죄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PD는 넣지 않고 그냥 삼각대와 함께 하도록. 아, 네. 삼각대와 함께. 이긴 팀은 또 여기 바깥에서 에어컨을 풀로 틀어놓고 탕수육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원 카메라 써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말하지 마세요. 네. 네. 아, 들었는데. 저희 괜찮은데? 네. 네, 기술적으로. 정말 빡치네. 빡치네. 그러신 거구나. 안주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일단 오삼불고기 전 정말 좋아하고 저 약간 좀 마른 안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맞아. 그래서 말랐구나. 아무튼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애들이 맨날 저한테 권홍 올려라 그랬거든요. 출연이고 마른 오징어 막 육포 이런 거 좋아하면서. 육포 좋아하잖아. 완전 좋아하죠. 육포는 맛도 있지만 안주로 좋지만 저는 비상식량, 전투식량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주를 주로 즐겨요? 맥주를 즐겨요? 소주는 싫어요. 항상 말하죠. 커피는 아메리카노도 안 먹는다니까요. 써서. 전 쓴 거 싫어요. 왜 돈 내고 쓴 거 먹나요? 맥주는 고소한데. 고소? 이사님은요? 나도 맥주. 맥주? 근데 이제 많이 안 먹을 때는 소맥이. 소맥 괜찮죠. 근데 이제 막 더워가지고 집에 막 들어가자마자 물 대신 물로는 풀 수 없는 갈증이 있잖아. 야. 그러면 이제 탁 열고 그냥 한 캔 탁 이럴 때는 이제 맥주를 마시는 거고 좀 이제 먹어볼까? 이러면 이제 소맥으로 딱 타서. 저는 보통 그렇게 정말 미칠 것 같은 갈증 커피우유나 바나나우유로 풀고요. 물로 안 풀리는 갈증 있잖아요. 맥주 그건, 여름에? 그거는 커피우유. 딱 이제 커피우유 샤워 딱 하고 나서 커피우유 인생의 그 맛이 그냥 난 맥주를 마셔야 그게 되는데 맥주는 빡쳤을 때 그러면 1분 저는 소주 네. 소주파 그럼 안주는 어떤가? 안주는 소주의 안주는 탕류죠. 탕류 오뎅탕 탕 각종 조개탕 알탕 좋고, 알탕도 맛있고 맛있어요 우리 소주 우리 젊은 영견이 나랑 동갑 띠? 띠 그게 얘기해! 저도 뭐 별다를 거 없는데 에이 얘기해요! 같은 라인인데 저도 소맥? 그러니까 소맥이 진짜 잘 말면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잘 말지 않아요? 잘 말어. 맞아. 아 왜요? 잘 말어. 나에게 소맥을 인도해준 그리고 사장님이 소맥 먹자 그러면 잔을 딱 자기한테 딱 해서 자기가 네, 다 해서 줘. 해서 주세요. 진짜 맛있어. 진짜 대박. 그럼 안주는?
어떤 거 좋아요? 안주요? 저는 치킨이나 이런 약간 밥 되는 걸로. 밥 되는 거. 근데 이렇게 말랐어? 그니까요. 근데 나보다 더 말랐어요. 에?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거 이제 이거 채워봤잖아. 이거 채워봤는데 너랑 그렇게 느낌이 많이 다르지가 않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마른지는 알고 있었는데 말랐어. 찌찌찌. 짜증나네. 아, 짜증나네. 뭐 좋아하세요 안주? 나는 안주 글쎄 나는 별로 그냥 나도 마른 안주도 좋아하고 골뱅이. 난 골뱅이. 아 골뱅이 좋죠. 매콤한 거. 아니면 저기 매운 족발. 족발. 아, 매운 족발. 족발 진짜 장난 아니지. 진짜 가디 앞에 거기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돌뼈도 좋아해. 오돌뼈. 오돌뼈. 소주에는 이제 오돌뼈. 근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나림이 아빠랑 연애할 때 포장마차를 갔어. 친구랑 셋이 갔는데 이제 내가 차가 있어서 그때는 뭐 대리 이런 것도 무섭기도 했고 거의 되게 막 5-6만 원 이상 되게 비쌌었을 시절이라서 포장마차를 갔는데 술은 못 먹잖아. 이제 친구들은 소주에다가 오돌뼈를 먹고 나는 사이다에다가 그 먹기 시작을 했는데 사이다 두 병을 먹은 이 소주잔에다가 네. 같이 짠 이러고 먹을 거를 어우 두 병 먹고 나니까 속이 얼마나 쓰린지 사이다에다가 아 그 진짜 소주 먹은 것처럼 속이 아프더라고. 오돌뼈에다가 소주 그 오돌뼈 효과인가? 오돌뼈에다가 이거 소주처럼 짜다 해갖고 사이다를 두 병을 딱 깠던 아 사이다도 까는 거죠? 이미 어. 이미 지금 딱 에이. 나와요. 까죠. 에이. 까야죠. 갑시다. 어 좋아요. 오돌뼈 너무 맛있어. 저 막걸리도 되게 좋아해요. 막걸리. 아 난 막걸리는 안 마셔. 막걸리랑 청아. 청아? 뭐 그런 류 있잖아. 첫 먹었을 때 막걸리는 한 잔을 딱 먹고 제일 처음 먹어서 한 잔 먹고 딱 취한 적이 있어. 그 막걸리는 안 먹게 되죠. 막걸리 맛있어요. 이제 한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술 어느 정도 먹으니까 이렇게 네. 뭐 한 잔 정도는 먹겠는데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그냥 무조건 맥주. 나도 맥주. 그나마 와인? 와인? 아, 와인도 너무 써. 다 써. 와인도 쓴 거 싫어하겠네 그러면? 네. 아니, 매콤한 거? 아니요. 왜? 약간 그래도 드라이한 거. 씁쓸한 거. 네. 드라이한 그런 게 나. 그러니까 소주는 진짜 너무 쓰잖아요. 양주도 그래서 그냥 좀 그래서 뭐, 소맥을 먹는 거야. 네, 제콩류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먹어요. 쓰더라고. 얘 좀 어떻게 양념 뱉을까? 한번 뱉을까? 어떻게 부어볼까? 슬슬 그러면 뭐 한번 한번 부어봐야죠. 야 일어나. 정신 차려. 이 정도 재워줬으면 낮 깨면서 영광인 줄 알아 인마. 맞아. 이 정도 재워줬으면 많이 잤다. 기다렸다. 좋다니. 고기. 자 그러면 근데 이거 안 그거겠죠? 국물 막 그런 거 없으니까 약한 불에다가 하는데 약한 불에 뭐 두르는 거 없고요. 두르는 거 없이 뭐 살짝 기름을 해도 되긴 하는데 나는 원체 기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씻어 와서 네 좀 달궈 놓겠어. 달궈 놓고 달구깅 3호 물고깅 좋아요 좋아 맛있겠다. 근데 원래 술집 같은 데서 이런 거랑 그거 같이 나오는데 면 소면가 내가 오사메? 오사메는 오사메 절대 안 나오지. 골뱅이? 아, 내가 지금 술을 10년 넘게 먹고 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절대 이런 거 없어. 착각? 낙지나 골뱅이, 아, 오징어 거 이런 거랑 소면 나지. 나름대로 오징어에 무늬를 줬어. 어 그래요? 예. 어. 네. 언니 발차를 저희... 보면은 이거 봐. 오 발차를 칼집을 내셨네요. 칼집을. 뿌듯. 빨리 같이 뿌듯하자. 뿌듯. 오징어 자르면 굉장히 귀찮으셨을 텐데 칼집까지. 아 소리 보소. 화진이 생일 기념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유. 찌글찌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버섯은 언제 넣어요? 버섯은 좀 나중에 맨 나중에 넣어도 돼요. 아. 어 냄새 너무 좋은데? 어. 좋은데. 아. 와. 이거 밥은? 밥 있지. 밥은 햇반 있습니다. 와 맛있게. 와 맛있겠다. 비주얼 보소. 아 이거 끝나고 클램베트 끝나고 염승도 해야 되겠다. 이거랑 해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남은 거. 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우 나 진짜. 어 냄새 봐. 한 와. 잔이 간절하다 진짜로. 어. 와 어떻게 제가 생수통에다가 좀. 어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말씀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포장을 잘해서 계속 이렇게 뒤적뒤적 해줘야 되고요. 아, 심심해서 뒤적뒤적. 가만히 있어 심심해서 갑니다. 네. 또 뭐 하겠어? 잘 입고 있는 거니? 이렇게 안부 묻는 거지. 이런데서도 안부 잘 묻지 않아요? 아, 그렇죠. 물어봐야죠. 거기는 잘 지내니? 안부 물어봐야죠. 아래는 괜찮니? 올려 올려.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좀 많이 눌어붙진 않나 보네요. 냄새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실버로 올라와야지. 아,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브론즈 한번 싹 한번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이제, 않아요. 그 색깔이 보니까 양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 빨갛게. 빨갛게. 이거 봐. 이쁘지 않냐? 진짜 정말 이거야. 어? 이거 지금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침 나온다. 열심히 모양 낸 의미가 있어. 보람이 있네. 보람이 있어. 근데 아마 이사님이 하신 거겠지? 우리 저거는 건 아닌 거. 우리 건 저 멀리.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저번에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레코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만든 음식을 좀 먹어보고 싶다. 자기들도 시청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오늘 거는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나오셔서 좀 맛 평가를 부탁드려볼까요? 네. 물론 원하신다면 오셔서 제가 다음번에는 그러면은 준비해보겠다 그랬거든요. 일단 대신에 드시는 건 좋아요. 허락하겠습니다. 대신에 당근 하나씩 꼭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하세요. 아, 아시겠죠? 괜찮다. 아, 불이 이렇게 약하지? 가스가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가스 넣으면 새 거 갖고 올까요? 어딘지 아세요? 어디 있겠지? 제가 저쪽 방 양쪽 거 다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불이 약한데? 이게 센 불에 확 그냥. 얘네들을 녹여버려야 돼. 해야 되는데 간. 어우, 매콤해. 매워요? 큰일 났네. 왜 매운 거 못 먹어? 저 진짜 못 먹어요. 저는 진짜? 먹긴 먹는데 우선 불고기는 매워야지. 매 많이 매워요? 응. 매콤해. 아. 맛있겠다. 이거 좀 넣어볼까? 응, 버섯. 어떡하지? 왜? 먹고 죽어?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래야 돼? 한 달? 근데 이사님 이거 재발률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어. 엄청 많대요. 크대요. 이사아치가 나보고 막 예언을 해. 애 낳고 나면 다시 오게 될 거라고. 근데 애 낳고 진짜 애를 낳고가 아니라 임신 중에 이렇게 많이. 네. 되게 무거워서. 아, 정말 애를 갖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힘든 일이 아니야. 아, 저 있구나. 내가 수동을. 와, 비주얼. 어떻게 둘을 낳았는지 정말 기특할 뿐이야. 이사님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희 큰 엄마가 셋 낳는데 다 아들이어가지고 딸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딸 낳고 아들 낳고 그거의 문제는 100% 남자 탓. 왜요? 그치. 여자는 XX밖에 없으니까. 에이, 다 음향이 좋아요. 아, 맞네. 그러니까 이제 왜 저기 아들 못 난다고 막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구박하고 그런 데잖아. 그러면 며느리를 구박하면 안 돼. 못 난 아들을 탓해야지. 에이, 아들도 못 낳는 놈. 이래야지. 근데 뭐 며느리 다들 아들을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 요즘에는 뭐 그렇게 그렇진 않은데 이제 옛날에는 뭐 소박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심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우리 어머님도 첫째 날임을 낳는데 이제 좋아하시는데. 하나 더 낳아야지 아들로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강요는 안 하시지만 바라시긴 바라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희한하게 무슨 뭐 아들 나니까 큰애 때 둘째 때는 뭐 큰 선물 없다가 아들 나니까 뭐 신랑도 뭐 차도 사주고 뭐 왜 이래. 맞아. 마. 응? 내가 아까 간장을 좀 덮었거든. 불안해졌어. 그래서 짤까봐. 아, 그냥 맛을 보면 될 것 같아. 진짜 맛을. 뭐 젓가락 같은 거 없나? 뭐 없나? 하나도 없네. 잉. 사장실. 젓가락 저기 있어? 아, 왜 저기 젓가락만 있어? 젓가락만. 왜 안 가져왔지? 젓가락을 어떡하지? 먹고 죽을까? 먹고. 아니야, 일부나. 아, 먹고? 아니야. 사올게.
깨가 있어야 되는데 깨를 안 갖고 왔네. 아, 실수네, 실수. 아, 맛을 니네가 일단. 벌써 다 된 거예요? 어, 이제. 한 번만 간을 보세요. 아, 맞아, 맞아. 오징어 같은 건 지금 먹어도 안 죽잖아요. 안 익었다고 하더라도. 매워? 어? 달아요. 달아? 그치? 좀 달아. 아, 내가 아, 매운데? 아. 많이 매워? 많이 맵냐고. 많이 안 매워? 아니, 많이 맵진 않아. 기영이 맥이 잘라진 거 먹지. 간 뱀 거. 국물 좀 많이 먹어보세요. 무슨 맛이지 이게? 매운지 안 매운지 모르겠는데? 매 간이 좀 많이 안 배가지고. 아, 그 맛이네. 첫째 닭도리탕 맛. 똑같은 맛이? 똑같지, 들어간 게 똑같으니까. 맛있는데요? 맵지? 하나도 안 매운데? 안 매운데. 저는 그때 이거 다 익은 거예요? 다 이 정도면 익었지 않나? 고기도? 고기 먹어도 돼요? 고기 고기? 진짜 먹어도 돼요 이거? 좀 더 익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익혀? 네. 아니 몰라가지고 모르겠죠. 아니 많이 그래 좀 더 익혀. 일단 먹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맛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왔어 왔어. 왔다. 맛있는데? 응? 네. 괜찮지? 익었지? 응. 익었어. 이거 봐 익었잖아. 니네 맞죠? 너덜너덜한 오징어 내가 짜는 거 같아. 아. 언니꺼야. 맛만 있네. 언니꺼라. 그래? 괜찮아? 네. 첫 번째 먹은 오징어가 간이 아직 안 배가지고 뭐야 별맛이 안 났었던 거 봐. 고기 먹으니까 완전 맛있는데요? 그래요? 하나도 안 매운데요? 너를 배려해서 청양고추를 두 개만 넣었어. 저가 아니라 여기 이분을 배려해. 뽀미. 아, I love you. 됐을까? 이리도 먹자. 자, 이 정도면 됐지? 네, 맛있어. 잠시만요. 어때, 어때? 잠깐만요. 애들 닦아주려고. 아니요, 요 그런. 아, 이거. 아, 자 이렇게 분배를 하고 저희는 이제 그 다음 고기를 익히는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맛있겠죠? 우리만 먹을 거지롱. 자, 쉬었다 입으로 돌아올게요. 뿅. 야구 좀 보시죠.